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팬텀 싱어죠? 야, 노래 너무 잘해요. 알아맞추어 그래. 지금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. 스피커는 어떤 스피커인지 내가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. 널 사랑하지 집에 거실에 오디오 좀 설치하고 계시죠? 네, 가족들을 위해 좀 설치 좀 해주세요. 너무 좋네요. 이게 지금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. 근데 이거를 좀 더 좋은 소리로 들으면 예,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광고를 하는 중간에 스피커가 지금 바로 비올라 7입니다. 튜닝이 이제 거의 90%가 맞춰져서 제가 일반 음원, 그러니까 네이버에 올려진 동영상으로 들려드릴게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건 이별이와 이준환이라는 듀엣으로 부른 곡인데요. 어느 봄날이라는 동요입니다. 그 음악성 때문에 제가 울었습니다. 물론 집에서 TV 스피커로 들었는데요. 이게 너무 이 시스템에 듣고 싶어서 연결했는데 정말 좋네요. 요즘 심란들 하시죠? 저도 금요일, 토요일만 되면 뉴스를 보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. 이럴 때 음악 들으면서 좀 쉬시는 것도 괜찮겠죠? 비올라 세븐입니다. 들어가세요.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 친구입니다. 카운트 테너죠.
끝.